네, 이라크 중부의 군사기지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폭격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이라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. 군 당국자에 따르면 폭격이 이뤄진 칼소 군사기지는 이라크의 옛 친이란 무장단체로 현재는 정규군으로 통합된 하시에드 알샤비가 주둔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폭격은 이스라엘이 이날 새벽 이란 이스파한주 군사기지 등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뤄졌습니다.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